오늘 필라테스 강도가 너무 세서 온몸이 다 아파요. 저녁 안 먹고 필라테스 해가지고 배고파서 간단하게 고구마 먹으려고요. 완전 조그마한 키어. 이거 세개 한번 구워볼게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짜자잔. 오, 되게 잘 익었다. 짜자잔. 진짜 잘 익었죠, 노랗게. 이번엔 성공. 맛있겠다. 맛있다. 오늘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완전 집순이. 진짜 오랜만에 주말에 집순이 하는 거라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뒹굴거릴 거예요. 그러면 전 지금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준비해야겠어요. 오랜만에 키리모찌.
청소하기 전에 택배 와가지고 택배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친구 생일 선물로 산 거예요. 뭐냐면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다 뜯어보고 나중에 친구 생일 선물 만날 때 포장 다시 해주려고요. 짜잔! 이건 그릇이에요. 제가 친구 생일 선물을 그릇이랑 머그컵을 같이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릇이라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포장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여기 안에도 이렇게 도트? 도트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이쁘죠? 친구도 요리하고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릇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거예요. 짠! 저는 무광인 줄 알았는데 유광이었나 봐요. 전 아까처럼 그런 무광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큰 접시예요. 이거는 계란물은 조금만 남겨두고 부어주면 돼요. 한 이 정도는 남겨둬야 돼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놓으면 돼요. 그동안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이거 스콘 익을 동안 뭘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비풀이라고 여기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핸드메이드로 취미를 하는 사이트인데 클래스를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뭐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클래스를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하던 거라서
이렇게 일단 4개만 신청을 했는데 총 10개 정도를 하는 클래스를 제가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사각지 코스터 뜨개질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가습기 밑에 받치는 이것도 제가 직접 뜬 거거든요. 예전에 코바늘 책으로 한번 배워서 했는데 마침 클래스에 이게 있길래 한번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색이 진짜 딱 마음에 드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도안도 있고 그리고 코바늘이랑 바늘. 그래서 집에서 취미 같은 거 하는데 재료 같은 거 사는 거 막막하면은 이런 거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박스 안에 진짜 이렇게 재료가 다 들어서 오니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블루베리 잼은 저번에 친구들 와서 제가 그거 토스트 해주느냐고 다 먹었어요. 또안 열려. 딸기잼. 엄마. 짠, 완성. 너무 귀엽죠? 아직 실이 진짜 많이 남아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원형이랑 막 사각형 이런 거다 만들어서 친구들도 선물해주고 그러려고요. 귀엽다. 어제 로또 산거 한번 맞춰보려고요. 오늘은 점심 간단하게 먹고 미용실 갈 거예요. 제가 파마하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 하는 거예요, 파마. 그래서 좀 기대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점심 준비하고 나갈 준비할게요. 완전 너무 익었다.
콧물 너무 많이 넣어서 넘쳤어요. 묵수 리치 오일 제가 저번에 진짜 추천해가지고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는 드라이 오일을 썼었어요, 묵수. 근데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오일인데 마카다미아 오일 성분이 더 많아가지고 영양분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예전에 썼던 것보다 진짜 좋은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써가지고 그런 약간 나쁜 유해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첨가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순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진짜 강추하는 오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제발. 파마가 잘 되길.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갈게요. 안녕.